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서니 상반기에 주가의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들, 섹터들이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뷰티, 화장품 관련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화장품 섹터의 강력한 수출 증가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정말 두드러졌던 게 바로 주가의 급등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K-뷰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가득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K-뷰티, 화장품 섹터의 키워드를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가성비와 수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 K-뷰티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화장품 수출액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반기 기준으로 17.8% 증가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화장품 업황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가성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K-뷰티를 찾는 소비자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K-뷰티 브랜드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ODM과 OEM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에 강력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OEM과 ODM 기업들까지 주가의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앞으로 더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발견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K-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이 뷰티 기기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K-미용 의료기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K-뷰티 화장품 자체에 대한 매출 성장성도 강력했지만 특히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 성장성이 정말 초강력한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기기 같아 보이지만 미용 의료기기로 잡히면서 다른 제약이나 바이오 부분에 비해서 수출 판매 규제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 시장 안에서 더 활발한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팔렸다라고 한 그 이후에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매, 재구매 확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의 수출액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 정말 점차 늘어나는 상황도 확인이 되고 있고 각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확인을 해보면 정말 높은 수준의 해외 매출을 가지고 있구나 전년 대비 상승한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측면 안에서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계속해서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미용 의료기기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이 미용 의료기기 아무래도 수출에 집중해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린 만큼 금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신규 도입이나 아니면 기기 교체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고금리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수출이나 실적 측면도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 기대감도 가득 좀 상당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트렌드, 비침습, 최소 침습이라는 시술 트렌드가 우리 K-미용기기와 아주 밀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 지금 유럽 국가 안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업체들을 좀 정리해왔습니다.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루다, 원텍, 하이로닉과 같은 기업들이 현재 북미, 유럽 국가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지금 주가상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유정 앵커와 함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종목군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최태원 회장이 미국 가서 SK바이오팜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SK그룹에서 버려진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행보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SK바이오팜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거의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그전에 그동안 좀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실적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SK바이오팜 또한 우리가 좀 지나칠 수 없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의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한 부분들이었고, 뭐 여기에다 지금 이제 세노바8라는 또 신약 물질을 좀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처방을 해서 환자 수가 지금 10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뇌졸중 쪽이죠. 뇌졸중 쪽으로 해서 효과도 있고 안정성이 지금 이제 검증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 크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거기다 지금 표적 단백질 관련해서 단백질 분해 치료제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SK 라이프사이언스 헬스라는 회사를 지난해 좀 인수를 했었는데, 자,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에 착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이런 자회사를 통한 실적 연결 재무제표로 좀 잡힌다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SK 바이오팜, 뭐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여러 지금 이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SK 바이오팜도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SK바이오팜 언급을 해주셨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체적으로 업황이 괜찮다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화장품 관련주 이참불 들고 오셨습니다. 들어볼까요, 투자 포인트? 네, 금일 화장품 관련 섹터가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종목 이츠함불을 제가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일단 이츠함불 같은 경우에는 함불 화장품의 흡수환병을 통해서 R&D, 마케팅, 유통에 아우르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지난 2021년까지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좀 늘려가면서 특히 올해 아주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을 66억을 달성하면서 거의 뭐 지난해 영업이익을 절반이 넘는 것을 이제 1분기에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큰 폭으로 일단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츠스킨, 그리고 프레스티지, 파워텐, 체이싱 래빗 등 다양한 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아마존의 이미 진작에 수년 전에 입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대감으로 북미 관련 진출 기업들의 화장품 기업들이 오늘 반등력을 잘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투자 주체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소폭 좀 유입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반등 기조는 조금 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33,550원 이하로 제가 일단은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장 중에 좀 상승력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13,800원 이하대로 지금 13,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오늘 저점 부근인 13,300원이 혹여라든지 이탈이 된다면 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지면 20선 정도 부근인 한 14,600원 정도 자리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보시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15,2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츠함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입니다. 와, 오늘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단기 반등일까요? 지속 상승일까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다 뭐 아니다를 좀 따지기는 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있습니다. 너무 이른가요? 네, 네. 아니 그게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인데요. 물론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돌아섰다라는 건 맞습니다. 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50만 주 이상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면서 다만 저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좀 포지션 변화를 좀 주려면 거의 200만 주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는 좀 터져야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저는 신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뭐 100만 주 내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단기 상승 흐름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QOQ로 봤을 때도 24%나 좀 증가했고요. 거기에 대한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지금 1,953억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반등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1위 업체가 실적 전환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우상향으로 주가가 상승 전환된다면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BM 하면 이제 양극재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대략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만 리터 정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이 되면 그 두 배 이상의 생산량을 캐파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을 가져 나오는 이유는요.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때문입니다.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 LFP 배터리보다 약 28%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얘기했고 뭐 BYD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꿈에 그리는 1,000만 원대 전기차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완성업체, 뭐 현대차인지 기아인지 뭐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이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이라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 아무튼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에코프로의 전반적인 2차 전지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새롭게 좀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상승 탄력이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언급을 해 주셨고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